암살 시도 당시 발사된 총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에 2cm가량의 흉터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연방 하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총탄이 4분의 1인치, 약 0.63cm 차이로 비껴갔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총탄의 궤적이 만든 흉터는 2cm 넓이로 귀의 연골 표면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잭슨 의원은 현재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이지만 간헐적인 출혈로 붕대를 부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앞으로 추가 검진을 받게 되며 종합적인 청력 검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